기변하기 좋은 날이로구나.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친날입니다. 아우 눈부셔. 곡을 써야 되겠네. 아우 곡을 써보실까? 프리즘 후리쉬 셔트 곡을 우리는 프리쉬맨. 하하. 여기는 나의 렉스턴 스포츠를 인수받은 주차장이구만. 마이크 맞추고 셔트 고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샤라라. 여러분 드디어 제 뒤에 텐더마을 기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기변을 위해서 제 뒤에 텐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영광이지? 말라카스님이 영광이죠. 자, 지난번에 핑크 궁전에서 CBR650F를 사온 거를 같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에 이어서 두 번째 텐덤자. 자, 기존에 타고 있던 750을 매물로 올려놓고 바로 톰 크루즈가 타고 다니던 BMW의 S1000RR. 약간 가오리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둘리에 나오는 꼴뚜기별 왕자님 그 모자같이 생긴 BMW의 기술력이 모두 들어가 있는 S1000RR. 전자장치가 아주 그냥 집대성되어 있죠. 여성 라이더분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S1000RR 바이크를 가지고 오는 거는 물론 화물로 받아도 되지만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까울 때는 바이크를 화물로 실어 가지고 오기에는 비용이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끌고 오자니 또 무등록이잖아요. 오토바이도 지역 상관없이 전국 넘버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자마자 가장 인근에서 등록을 하고 등록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거고요. 기변하기 좋은 날이로구나. 자, 착승 완료. 됐으면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고 쳐줘요. 하나 둘 셋 가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1200 GS 갑니다. 아, 확실히 아, 등받이가 있으니까 편해. 연락은 많이 왔는데 연락을 제대로 대응을 하나도 못해줬대요. 제가 문자하고 전화하고 제가 솔직히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거 같이 오겠다고 그냥 마음을 먹었네요. 적극적으로 대시한 거 보면 그 중에 제일 괜찮았으니까. 아 GSR이 좋긴 한데 네. 저는 바이크를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더 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R차를 한번 가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른 R차들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전자장비가 많은 스천할라를 골랐어요? 아 저는 전자장비는 그 크게 고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디자인과 포지션도 괜찮고 전자장비도 좋고 뭐 둘 다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바이크 사실 생김새가 네. 리터급 중에는 제 기준에는 예뻐요. 아 그거 BMW 있잖아요. BMW 디자인은 알다시피 호불호가 되게 갈리잖아요. 저는 완전 저한테는 되게 예쁜 바이크. 네. 아름다운 길. 어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 경치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파랬으면 더 좋았을 걸.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오늘. 아 머리 아파. 이렇게 벌렸다가 한번 해봐요. 아 내가 운전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신경이 딴 데가 있어서 그런가? 응. 세나 와이어 중에 그 뭐더라 그 풀페이스용 마이크 잭
꽂는 게 네모난 게 있어요. 그 네. 부분이 마감이 잘 안 되면은 안쪽에 잘 안 넣으면은 그게 뭐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게 꾹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에서 내피로. 어 Q3 어드방. 아, 귀엽다. Q3 어드방. 괜찮은데요? 머리는 뭐 똑같아요? 괜찮아졌죠. 괜찮아졌어요? 아까 좀 많이 아파가지고. 네. 이제 스쳐날라를 윤허하노라. 와, 바로 이 자세인가? 자세예요? 확실히 당기니까 부드러워요. 아니 이거 고개만 돌려도 자동으로 돌아가네 바이크가. 야,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 바이크 팔도 있네 확실히. 아. 고개만 돌려도 휙휙 돌아가요? 아니, 그런 느낌보다도 일단은 눕히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약간 위화감이 별로 없어요. 코너를 예를 들어 각도를 내가 좀 빠른 속도로 진입했다고 해도 네. 될 것 같은 느낌이 얘는 그냥 들어요. 그냥. 아 진짜? 네. 일단 뭐 알차는 알차네요. 좋네. 아 근데 진짜 쉬워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라이딩 스킬이 네. 카운터 스티어링을 써먹을 줄 알면은 되게 잘 높일 수 있는데 네. 얘는 그거를 알면은 더 쉽게 더 가볍게 높일 수 있어. 컨트롤이 수월하다. 아니요 훨씬 수월해. 손목이 약간 부담이 될 뿐. 근데 이것도 손목도 제 생각에는 좀 타다 보면 근육이 약간 적응해야 되지. 근데 속도가 나면은 알차들은 편해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땡기면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데 속도가 안 나니까 지금 못 내리겠어. 이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좀 해야 되나 봐요. 왜냐면 뭐 이렇게 뱅킹각 센서가 있다고 했는데 레인 그 모드별로 틀린 건지 아니면 디테일하게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모드별로 모드별로 그러니까 그거 덜 눕는 것도 덜 눕는 거고 만약에 트레칭 컨트롤 걸리면은 그게 좀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아까 전에 등록하실 때 모두 막 눌러보고 길게도 눌러보고 막 해봤는데 별로 아무 건 없어요. 단순하게 뭐 버튼 선택할 수 있고 네. ABS하고 트랙션 컨트롤만 이쪽에서 껐다 되고 아 얘네들은 BMW는 저 마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괜히 멋있단 말이야. 그런 거 없어요? 아, 나 또 무슨 안 좋은 얘기 할 줄 알았는데. BM은 저거예요. 프로펠라. 아 프로펠라. 아 맞아. 비행기부터 시작했다고. 네. 그랬나? 비행기 엔진 만드는 회사라 프로펠라 마크예요. 아. 하늘. 파란색 하늘. 네. 네.